여러분은 인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네, 향신료의 나라, 타지마할, 그 밖에 많은 것이 있죠. 하지만 이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이한 세계 기록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코스염부터 지구상에서 코로 타이핑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 등 온갖 희귀한 기록들을 만나보세요. 좋아요. 먼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보죠. 키가 69cm 정도밖에 안 되는 귀엽고 작은 소입니다. 이름은 마닉얌이에요. 하지만 마닉얌은 그냥 작은 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소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소일지도 몰라요. 아니라고요? 그럼 넘어가죠. 여러분 혹시 배고프세요? 차파티 드실래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라고요? 차파티는 인도 요리의 전통 음식인 납작한 빵입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 통밀가루 혹은 차파티 가루, 얼음물, 그리고 약간의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요리 채널이 아니죠? 어쨌든 식탐이 많은 분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차파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우 145kg밖에 안 됩니다. 네, 행운을 빌어요.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또 한 가지 기록을 세운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비리야니는 인도 전통 요리로 쌀, 고기, 야채, 달걀로 만듭니다. 코히누어 식품이라는 회사가 2008년에 많은 양의 비리야니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양이라고 한 것은 정확히 14,000kg을 의미합니다. 마을 전체가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좋아요. 제 배가 점심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음식 말고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메이저 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남자는 약 35kg의 터번을 쓰고 다닙니다. 천 길이가 무려 400m라네요. 네, 세계에서 가장 길지요.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아프타 싱 마우니가 그의 645m 길이의 터번으로 그 타이틀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진 기네스에는 메이저 싱의 터번이 가장 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괴한 기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뉴델리 출신의 비노드 쿠마르 초드하리가 보유한 세계 기록은 코만 사용해서 가장 빠르게 타이핑을 하는 사람 타이틀입니다. 46.3초 안에 그가 타이핑한 문장은 기네스 세계 기록이 제 코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장을 타이핑하는 도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얼른 연습 시작하세요. 2010년 3월 4일에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매력적인 수염 세계에서는 말이죠. 람싱 차우한이라는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긴 코수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의 코수염은 4m가 넘었으며 기르는데 무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32년이 걸렸답니다. 2017년 10월 26일 578명의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 마사지 체인을 형성했습니다. 아마도 매우 편했을 것 같은 이 행사는 바자즈 아몬드 드롭스 헤어 오일이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커다란 터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머리 마사지가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요가가 인도 문화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요가 교실을 본 적이 있나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정확히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는 거의 충격적입니다. 2018년 6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10만 984명의 사람들이 인도의 마을 코타에 모였습니다. 대규모 요가 수업을 위해서요. 종전 세계 기록의 거의 두 배에 달했는데요. 이전 기록 역시 인도에서였고 2017년에 5만 4,522명이 참가했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궁금하네요. 인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친근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2018년 1,730명의 사람들이 케랄라에 모여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수 릴레이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라즈 씨와 라지시 쿠마르 메헤 씨 축하합니다. 2015년 세계 최대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이 리모컨은 길이가 거의 4.5m에 달하는 데다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첫째, 절대 리모컨을 잃어버릴 일은 없겠네요. 둘째, 그럼 텔레비전은 얼마나 커야 하는 건가요?
만약 기분이 우울하고 정말로 포옹이 필요하다면 인도로 가세요. 그리고 만약 많은 포옹을 원한다면 자야 심하 라비랄라를 찾아가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옹으로 기록을 세운 그는 1시간 동안 무려 2436번 포옹했답니다. 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대부분의 사람이 유명한 인도인을 생각할 때 아마 마하트마 간디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4772명의 간디를 본다면 어떨까요? 당장 안과에 가야 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2018년 10월 2일에 날곤다시에 있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간디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가짜 코수염, 안경 그리고 지팡이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람싱 차환과 그의 대단한 코수염 기억나죠? 자,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은 어떨까요? 정확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를 가진 10대로 주인공은 16살의 닐란시 파텔입니다. 이 10대의 머리 길이는 170.5cm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길게 길렀는지 궁금하다고요? 간단해요. 그녀는 그냥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6살 때 머리를 잘랐다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후로 다시는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으로 끔찍한 커트였나봐요. 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빅터 앤서니라는 인도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귀털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가 거의 17cm에 달합니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죠. 2017년 3월 21일 인도의 4,620명의 사람들이 대규모의 나무 포옹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세계 숲의 날 행사의 일부로 각 참가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최소한 60초 동안 껴안아야 했습니다. 자연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재미있을 정도로 큰 물건들을 살펴볼까요? 거대한 필이요? 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필이고 길이가 4m에 좀 못 미칩니다. 혹시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연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국가를 연주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사랑스러운 GOT 기산지 암지를 만나보세요. 그녀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프릭쇼에서 마부티를 연기한 것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영화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8살에 62cm의 키로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기네스 세계기록의 심판 마이크 제넬라는 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을지 모르지만 GOT 암지는 기네스 세계기록 사회에서 가장 대범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못 본 척 지나치려고 해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영화 포스터가 있죠. 사실 두 개의 세계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포스터는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든 인도 영화로 광고합니다. 이 포스터는 그 자체로 약 1,450평의 면적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건 축구장만큼 큰 면적입니다. 이제 왜 영화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알겠네요. 센트럴 플라스틱 공학 기술원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건 2019년 1월 23일로 3,373명이 모여 최대의 인간 재활용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협을 대중에게 경고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었죠. 인도는 재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저 몸으로 커다란 로고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2일 33,350kg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12시간 안에 재활용됨으로써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인들은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죠. 좋아요. 인도 얘기를 하면서 춤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인도는 춤에 관련된 몇 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9,219명의 참가자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 규모의 발리우드 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카르마 나흐 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주 매혹적인 인도의 전통춤으로 3,049명이 함께 61개의 원을 그리며 공연할 때 더욱 멋집니다. 어지러울지도 몰라요. 오늘 리스트에서 1위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거대한 보석이에요. 정확히는 루비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루비입니다. 그 이름도 더 킹 루비이고 22kg에 달합니다.
인도 방갈로리에 있는 프레스티지 보석과 보물 전시실에서 찾을 수 있죠. 이 원석의 크기는 미식 축구공만 하고 무게는 어린아이 몸무게 정도가 됩니다. 살다 보니 별걸 다 보는군요. 그렇다면 이 기록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